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어느덧 다 가고 있어요.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생방송 제주가 좋단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 영광입니다. 요맘때쯤에 우리가 꼭 해보는 게 있죠.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10대 뉴스를 꼽아오는 거 요맘때 꼭 해보는데 사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2019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올 한 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뉴스였나요? 아, 저는 올해 들어서 생방송 제주가 좋다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다양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 사랑해요, MBC. 사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은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 제주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거든요. 또 SNS에 올릴 사진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주의 홍보대사가 자연스럽게 된 기분인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친구들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막 제주 여행 지금 가면 어떻냐, 저기 거기 그 맛집 맛있냐.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모든 체험들을 제주가 좋다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또 종엽 씨는 어떠셨어요? 올해?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하였는데요. 올해는 제가 1인 피아노 극으로 해서 공연을 올렸는데 그 덕분에 이제 원래는 피아노 레슨하는 그런 교육자에서 연주자의 그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뿌듯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아서 박수 쳐드릴게요. 사실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첫눈 내린 거 알고 계시죠? 진눈깨비긴 했지만 어쨌든 눈을 보니까 아 진짜 겨울이 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추워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2019년 12월 27일 생방송 제주가 좋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은정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제주 귤을 드시는 건데요. 또 이렇게 제주 겨울철 국민과일이잖아요. 귤이. 근데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농가의 수심이 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제주 감귤의 희망찬 현장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감기의 귤입니다. 여러분 잘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귤 광고?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광고 들어오나요? 귤. 인피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인피니 저 죄송해요. 지금 또 국감 중이신데 또. 귤을 좀 사드려야겠어요. 우울할 때도, 출출할 때도 역시 귤! 이상 기후와 가격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제주 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파이팅 넘치는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하효동입니다. 아 여기 오면 특별한 감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제주도 오시면 귤 따기는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해요. 와 그럼 그 체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죠. 와 짱인데요? 체험을 하려면 우선 귤을 따야겠죠? 제가 여름부터 귤을 쭉 따왔잖아요. 귤 따는 거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제가 헛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하나 없이 진짜 잘 따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죠? 그나저나 올해 감귤만 생각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날씨로 인해서 당도도 많이 떨어졌고 가격도 내려서 농가분들이 풀이 감귤 값이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가공식품도 만들고 이런 체험 문화를 해서 조금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망진 제주의 아주망들, 하요마을 부녀회원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감귤 체험 프로그램 마련했는데요. 인기가 많습니다. 회장님, 저 많이 땄죠? 어때요? 이거 정말 많이 땄네. 제가 올해 귤은 좀 땄거든요. 별의별 귤을 다 땄거든요. 제가 빠르게 땄어요. 맞아요. 회장님,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로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죠. 진짜요? 네. 와. 자, 이제 감귤을 이용해서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정말 참여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첫 번째 체험은 뭘까요? 조청, 과즙과 감귤칩, 쌀, 티밥이 준비되어 1인당 8개씩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1인당 8개씩 만드시고 8개씩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조청을 묻혀주시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이거 감귤칩이랑 그 다음에 티밥을 묻혀주시면 돼요. 바삭한 과즙에 조청을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감귤칩을 살포시 얹어서 티밥을 꼭꼭 눌러주며 묻히면 끝입니다. 이렇게 금세 완성이 돼요. 예쁘죠? 비주얼 봐. 감귤칩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예쁘고 고급스럽고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청소년과 어린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아주 야무지게 이 친구가 잘했어요. 친구들 과즙이 뭔지 알아요? 육지에서는 한과를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 전통 과즙이라고 육지랑은 다르게 이렇게 딱딱한 과자에다가 티밥을 묻혀서 쓰는 게 제주도 전통 과즙이에요. 그다음 티밥을 팍 붙이셔야 돼요. 하나하나 완성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맛을 봐야겠죠? 어린 친구 입맛에 맞을까요? 맛있다. 맛있다. 아이들 입맛에도 딱인가 봅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맛있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맛을 봤는데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바삭바삭하고 또 겉에 있는 감귤이 마른 게 있잖아요. 되게 새콤 달콤하면서 쫀득쫀득해요. 감귤 과즙 맛있어요. 두 번째 체험은 뭘까요? 바로 한라봉 양초 만들기입니다. 오, 양초. 녹인 왁스에 여러 향료 등을 첨가해서 틀에 붓기만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와, 완성된 양초인데요. 너무 귀엽죠? 실제 한라봉 같은데요. 먹으면 어떡하지, 저거? 감귤을 활용한 프로그램 어떠세요? 제주도 와가지고 감귤을 따고 과즙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감귤 농업의 변신을 위한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감귤 연구소입니다. 국내 감귤을 새롭게 재배한 곳이 있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신품종 현장 평가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감귤 농가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평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신품종이 있었으니 바로 미니향입니다. 일단 크기가 작아서 미니향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크기가 확 차이가 납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다 큰 건가요? 네. 민양이 이제 뽕깡하고 기주밀감인데 둘 다 그때 평가로는 가장 높은 당도를 가진 품종들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교배를 하면 높은 당도의 그 감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교배를 하게 되었고 뭐 당도만 높다고 품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소비자 입맛에도 맞아야 되고 생산자 요구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미니향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감귤 연구소에서 오랜 노력 끝에 선을 보이게 된 미니향인데요. 그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문제 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궁금하네. 이거 네네 사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야 되게 쉽게 빨리 까지네요. 그렇죠. 크기는 진짜 금귤만한데. 예. 네. 당도가 굉장히 짙어요. 진짜 되게 알차게 되어 있네요. 알찬 맛. 그래요. 기존 감귤은 이제 그 보통 망감류나 이런 것들은 좀 큰 게 이제 상품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반대로 미니다 보니 이제 휴대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당도가 높다 보니 이제 뭐 그 품질 면에서 월등하죠. 일반 감귤보다. 네네. 당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짜잔! 15.1브릭스! 정말 높은 수치죠. 근데 정말 단데요. 미니향이라는 건 제주도에만 있는 건가요? 제주도에는 지금 두 농가만 이렇게 그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향은. 그래서 육지부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이렇게
지금 저기 농가가 이제 재배를 하고 있죠. 과연 농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십 년 감귤 농사의 달인들이 평가한 미니향 궁금했습니다. 이게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급식용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아서 우리 농민들은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까지 재배한 거 우리가 남의 나라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작업자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재배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와 수입산 과일과의 경쟁, 로열티 문제까지 감귤을 둘러싼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감귤 산업의 변화와 신품종 개발로 국민 대표 과일의 명성이 내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사실 요즘 진짜 제주로 와서 감귤 수확 체험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귤만 따는 게 아니고 뭐 감귤 푸드,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가 되니까 더 풍성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농가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전 아까 매력적이었던 게 그 미니향? 조그마하고 귀여워서 그 여자는 막 핸드백에 이렇게 쏙쏙 넣어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저도 정말 느꼈던 게 학교 급식에도 너무 좋고 어린애들 또 하나 딱 한 입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달기도 엄청 달더라고요. 진짜 어떤 미니향 같은 경우는 20브릭스 이 당도가 그럼 그만큼 정말 높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재배와 생산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앞으로 감귤연구소에서 묘목 생산 공급도 또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빠르게 시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제주 속담에 조가도 아주방이요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정말 작고 강한 이 미니향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작고 강한 이 미니향이 잘 돼서 지금 제주 감귤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은정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눈도 오고 참 찬바람이 매서워졌잖아요. 이럴 때 사실 추위가 좀 생활하기에는 불편하죠.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이런 추위가 겨울 즐길거리 즐기기에는 아주 딱이거든요. 또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겨울의 즐길거리들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붓하게 동백숲을 거닐고 몸과 마음이 흥끈 신나는 자연 놀이터들 즐거운 겨울 제주 속으로 떠나요. 여기가 어딜까요? 요즘 제주의 핫한 놀이터 바로 한라산 어리목인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윈터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한라산의 대자연을 이렇게 느끼러 오는데 그 대자연과 더불어 저희가 체험거리를 마련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든 행사입니다. 예, 저희 12월 2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게 1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와, 재밌겠다. 와, 윈터 페스티벌이니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쉬운 날씨. 등산은 아니고 여기 겨울 페스티벌 한다고 올라왔는데 눈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저 한라산 등성이에 저 하얀 눈을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얼음 알갱이뿐. 그럼 썰매 못 타는 건가요? 이 눈썰매 자체가 눈이 없어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눈썰매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좀 기분을 더 내려고 이번에 야심차게 제설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온도는 충분히 낮은데 습도가 생각보다 한라산이 좀 높아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생각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눈이 없지만 그래도 탈 수 있는 눈썰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윈터 페스티벌에 빼놓을 수 없는 겨울왕국 친구들도 함께했네요. 눈이 없어도 문제 없다. 썰매 타기 도전! 손잡이를 꽉 잡아요. 우리 친구 잘 탈 수 있겠죠? 떨릴 것 같아요. 어이구. 내려갈 때 컨트롤이 잘 미끄러진다. 안전하게 착지 성공. 하네요. 줄지어 튜브 썰매 릴레이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 진짜 신나 보이네요. 엄마도 동심으로 돌아가 썰매에 몸을 씻는데요. 어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죠?
아, 저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올때부터 혼나서 아주 좋아했어요. 오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 놀이터인데요. 눈을 안 내려도 기온이 낮아서 장비 착용은 필수랍니다. 장갑 끼고 따뜻하게 안전하게 타니까 너무 좋죠? 신난 아이들 모습이 어른들은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죠? 이건 또 뭔가요? 아, 그거네요. 우리를 모두 열광케 한 동계 스포츠 컬링. 수준을 정해진 곳에 딱 맞춰서 보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고수신데요. 아버님이 이기셨네요. 네. 우리 아버님 우승 세레머니인가요? 이건 뭐 환상의 짝꿍이네요. 자기 거기 있으니까 같이 배꼽 같다. 아버님 제주에서 인생샷 남기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윈터 어드벤처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 번지 점프인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트램폴린에서 마구 뛰는 건데요. 와, 스릴 만점입니다. 와, 한라산에 막 전경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한라산에 어리목에서 그냥. 우리 친구 괜찮은 거죠? 어른들은 못하나요? 산 보러 왔는데 애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애들도 너무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놀았다면 이번엔 감성 충만한 갬성 제주로 떠나봅니다. 갬성. 지금 제주는 동백꽃 필무렵. 동백아, 동백아 어딨니? 유명하죠 여기. 시즌에 맞아서 도내 곳곳 동백숲은 사람들로 인산이네. 겨울철 동백꽃이 제주의 핫 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동백나무 굴락 아래로 걷기만 해도 풍경이 되는 이곳. 걸어보니 어때요? 여기 오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네요. 되게 많이 좋아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네. 딱 뒤돌아보니까 어머 동백꽃도 있고 어머 뒤를 빠스 딱 내려오니까 앞쪽에 귤나무도 있고 표현을 너무 잘해요. 토종 동백에서부터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는 동백. 저마다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어머나, 동백이랑 용식이 커플 못지않게 달달하네요. 좋겠다, 야. 아, 저희 지금 여기 군락지 놀러와서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지금 저희 커플 사진 촬영 한번 찍고 있었습니다. 아. 육지는 이런 거 없죠. 네, 다 건물, 큰 높은 건물만 있어가지고. 아, 정말 보고 좋습니다. 사실 제주의 동백은 4.3의 아픔과 척박했던 제주인의 삶을 담고 있는 꽃이지만 지금은 또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행복의 꽃이 되고 있네요. 원래는 그냥 예쁜 꽃이라 생각했는데 좀 더 제주도에 와서 깊은 역사를 깨닫고 갑니다. 동백꽃이 인기를 끌면서 도내 곳곳에 다양한 동백숲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량 혼잡이나 소음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서로의 에티켓이 필요하겠죠? 절로 탄성이 터지는 동백꽃. 놓칠 새라 서둘러 촬영 준비. 포토존이 필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인생샷이 되는 동백꽃. 꽃물이 될 것만 같은 활짝 핀 붉은 동백과 진한 초록잎의 조합. 별다른 장치 없이 최고의 작품 사진이 나올 것 같죠? 여기 있는 분들 내년에 다 꽃길만 걸으세요. 페북이랑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떠가가지고 그리고 사진 보니까 예뻐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유명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동백꽃도 너무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동백의 꽃말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연인, 가족, 친구 모두 모두 제주에서 만난 동백꽃에서 다시 한번 끈끈한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동백꽃 2시간, 버스 2시간 타고 왔어요. 좋긴 좋네요. 대중교통이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쁘고 아, 대단하시네요. 사람들 표정들도 이쁘고 젊어서 좋고
아유, 어머니도 이제 시작해 넉넉히 내년 3월까지도 볼 수 있는 동백꽃.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 겨울 동백숲으로 여행 떠나보아요.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밖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즐거운 겨울 제주를 느껴보세요. 네, 이 제주의 이 윈터 페스티벌은 꼭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어리목일 때에 눈이 좀 내린다고 하니까요. 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무게 제한만 없다면 유로점프랑 썰매 좀 타보고 싶네요. 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저는 놀이기구도 좋지만 진짜 마지막에 나왔던 그 동백꽃 군락질. 진짜 막 찍어도 화보라고 할까요? 진짜 SNS에 올리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핫! 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3월까지 펴 있다고 하니까요. 또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멋지게 또 화보 인생샷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가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이 윈터 페스티벌 가시기 전에 꼭 운행 정보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뭐 전화도 해보시고 SNS로 검색도 해보셔서 헛걸음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이번엔 배가 고파지는 시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2019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맛있수다는요 제주의 일몰 명소 사라봉에 다녀왔습니다. 예, 올해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의리 있는 먹방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2019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군데 맛집, 세 가지 이상의 음식, 한 달이면 곱하기 4, 1년이면 곱하기 10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아, 정말 2020년도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망의 2019년도 마지막 촬영, 사라봉 근처 맛집을 투어를 왔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한번 2019년 끝자락까지 열심히 먹겠습니다. 사라봉의 일몰과 함께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촉촉하게 입맛을 적시고 뜨끈한 국물로 환상의 맛을 느낀 뒤 쫄깃쫄깃 영양밥상으로 든든히 배채워 봅시다. 네, 사라봉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입안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저 쫄깃한 식감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모둠으로 다 먹어버릴 테다. 이 먹방 자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가 뭔가 하면 제주 돌문어. 제주 돌문어는 뭐 영양 만점. 와, 나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찔까? 다이어트 음식인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큰 넓적한 이렇게 큰 돌문어가 제주 돌문어가 찾기 힘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큰 것만 사용한다는. 초장, 문어는 또 초장이야. 겨울철에 먹는 문어는 특히나 살이 오동통합니다. 여러분 문어 숙회 다이어트 음식인 거 아시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문어 많이 드세요. 돌문어 본연의 맛을 느꼈으니 다음 타자 들어와! 한통 채소랑 새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에 이 달짝지근하면서도 버터 풍미 진하게 느껴지는 소스, 뭐죠? 이건 문어의 그 좋은 질감에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질감에 가끔 이제 올라오는 달달한 그 파프리카의 향과 그 새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버터와 이제 그 데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구워내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새콤하게 버무린 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맛이? 여러분 이건 제가 수저로 국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짜지도 않고 그 겨자의 향도 굉장히 강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달달함과 숙회보다도 더 부드러워요. 오동통한 문어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도둑 따로 없죠. 와, 양념 진짜 잘하신다. 새콤, 매콤. 야, 색이 너무 예쁘네요. 겨울하면 또 석회 아니겠습니까? 문어 무침 올려서 우르륵 하면 게임 끝!
와. 굉장히 이런 느낌이, 이 부드러운 질감이랑 이렇게 지금 쫄깃한 질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음식을 먹고 있지만 뭔가 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 지금 문어를 조금씩 조금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 문어, 저만한 문어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흡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 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입맛 다 이해해요. 너무 맛있잖아요. 딱 분위기만 봐도 뭐 딱 베트남. 이상하게 현지에서는 한식당을 하고, 베트남 현지에는 한식당을 하고, 이분들은 내려오셔서 베트남 음식을 하시고, 고품격 제주도에서 만드는 쌀국수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하시고 계십니다. 쌀국수 하면 역시 고수죠. 고수 듬뿍. 그렇게 많이? 고수가 취향이 맞으신 것 같아요. 확 찍어서.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에 쌉싸름한 고수향까지 퍼지니 이곳이 곧 베트남입니다. 와, 좋다. 아, 쌀국수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분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찍어 먹는 쌀국수. 맛있죠. 맛의 천국으로 진짜. 가는 길을 소개해드립니다. 고마고 달콤한 맛의 향연으로 빠져보시죠. 스텝 1, 따단. 모든 음식을 소스에 담가주세요. 쌀국수를 푹 담가요. 이렇게 담그면, 살짝 담그면 이렇게 싹 풀어지겠죠. 이렇게 풀어진 거를 입안에 가득 담아 넣습니다. 그럼 오감이 하나 둘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 국수도 굉장히 새콤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맛. 원래는 분짜인데 지금 현지에서도 분짜 오바마, 오바마 분짜, 분짜 오바마라고 많이들 불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먹어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죠. 아, 그렇구나. 만세오라고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사장님이 다 잘라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정성껏 준비된 재료들을 한가득 올려 준비 완료. 만세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와, 이거 진짜 맛있겠네. 마음이 저를 막 후려칩니다. 난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나 봐. 베트남 음식 너무 커밍 아웃. 베트남 사람 너무 가야지. 좋아하지 않아요? 베트남 현지 음식이 원팀이 되시는 거죠? 제주도 1등 쌀국수집 여기 사라봉에 오면 있어요. 사라봉에서 베트남을 느끼실 수 있네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 와, 알록달록. 저는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아니 그냥 모든 순간에 디저트를 먹어요. 딸기 치즈 레어 케이크. 이 느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뭔가 쏙쏙쏙 잘려요. 손이 너무 커. 안에도 통딸기가 하나 탁 들어있고 또 들어있네. 위에 딸기가 하나 딱 있으니까 비주얼이 극강이야. 와.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살짝 굳혀 사각사각 씹히는 이 식감, 온 아이의 입을 총화시켜주는 달달함. 와, 느낌은 순두부와 모두부의 딱 중간. 굉장히 부드럽지도 않고 씹는 맛까지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요. 궁금하다. 저는 마카오 에그타르트도 좋지만 바삭 촉촉한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에 환장합니다. 파이지를 꽉 채운 커스터드 크림. 아,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 디저트는 맛보다는 식감 같아요, 식감.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서 크리미한 그 이 계란 반죽, 이 부드러움이 딱 섞이면서 느껴지는 이 맛. 세상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티라미수만 있다면요. 지금 뭔가 약간 무너진 것 같죠. 이게 크림이 굉장히 안에 부드럽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티라미수 독특하네. 굉장히 달달하고 뭔가 초코의 느낌도 나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시원한 디저트입니다. 오, 굉장히 맛있네요. 2019년을 강타한 새로운 한과 K카롱 뚱카롱입니다. 색감이, 하, 색감이 예술이야. 어? 아몬드 초코 코팅, 잔뜩 올라간 코크와 달콤한 필링까지 이 맛은? 아몬드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그런 초코볼들 아세요? 딱 그 맛입니다, 지금. 마카롱에 이 시트 빵이 같이 있으니까 씹는 맛이나 먹는 게 그 초코볼, 안에 그 통, 아몬드 초코볼. 맛은 딱 그거야. 눈 감고 먹으면 딱 그거야. 네. 가게가 이틀이나 쉰다고 좀 놀랐는데요. 이틀이나 쉬면서 굉장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 다음에 꼭 와서 제가 저도 한번 포장하러 갈게요. 포장. 일본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맛이 아름다운 음식 잘 먹었습니다. 2019년도 열심히 먹었지만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요. 2020년에도 더 전투적으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먹방 좌선생이니까요. 어우, 살아봉도 오르시고 음식봉도 접수하신 거 아닌가요? 자, 아까 그 먹방 대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음식이 문어였잖아요. 네. 사실 또 겨울철에는 이 해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겨울 문어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었는데도 불구하고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는 보면서 아, 정말 좌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뭐가요? 왜요? 왜냐면 제가 사실 고수를 잘 못 먹거든요. 아~ 제가 어렸을 적에 사슴벌레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슴벌레한테서 고수의 향이 나가지고 제가 고수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한 움큼 져가지고 하는 게 아, 정말 좌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 이제 쌀국수 먹을 때마다 사슴벌레가 생각나겠는데 원래 고수는 현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살짝 향만 내서 먹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좋아서 많이 먹는 겁니다. 오. 너무 그 육수의 향도 좋았고 향신료의 향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좌 선생님 또 보니까 마카롱은 어떠셨어요? 요즘 보니까 마카롱 안에 케이크도 넣고 뭐 뚱카롱이라고 해서 맞아요. 안에를 꽉꽉 채우는 그런 마카롱이 유행이던데 네.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마카롱은 그 겉에 있는 그 꼬끄라고 하는 그런 쫀득한 식감이 그 예술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색다른 맛을 잘 구현해 주셔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뭐 벌써 또 맛있는 음식으로 올해 연말 잘 마무리 푸짐하게 하신 좌 선생님 참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치매 예방 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치매 예방 방법 그리고 극복 방법 오늘이 벌써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즐겁게 해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바르게 알고 예방하면 찾아오는 행복. 치매 없는 노년. 지금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앞에 대기한 대형 버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와, 즐겁게 해주세요. 쉼터 어르신들이랑 화북 안심마을, 치매 안심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문화관람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차창밖 거리 풍경마저 반가운데요. 친구들과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마음은 설레고 즐겁습니다. 아, 막 좋아요. 날아갈 듯해요. 주위에 많은 버, 저, 나이 드신 그 벗들이 많이 가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우울증이 심해 나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제주 동부에 자리한 공연장.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답니다. 공연장엔 벌써 관객들이 꽉 찼는데 어르신들 얼굴에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멋진 서커스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공연 관람을 위한 나들이는 간절로운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활력이 됩니다. 당연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만큼 제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올해 두 번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은 그냥 싹 날아가고 자꾸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기분도 전부 다 화끈하게 좋아지고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씩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제주시 화북마을. 이곳 주공아파트 3단지에는 특별한 명패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안심 마을임을 알리는 것인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이곳에서는 치매 바로 알기, 예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네, 삼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책에. 치매 관련한 예, 예, 책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요거는 그냥. 예. 잘 먹고다. 그 치매 그 우리 안심 마을 지정돼 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예,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 책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예, 한 권씩 드렸습니다. 이걸 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제주시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비치했습니다. 치매를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치매 예방 체조도 보여주시는데요. 교육을 통해 걷기 말고 이런 좋은 운동법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답니다. 치매 예방 탱고. 아, 치매 예방 탱고요? 어. 그럼 언제 배우신 거예요? 아이, 저참에 그 교육할 때 배웠는데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 걸어다니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조를 나눠 직접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일상을 보내는 것도 치매 예방법입니다. 운동도 되고 많이 됩니다. 아장 놀기도 하고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방 교육.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해주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이번엔 치매 안심센터가 마련한 치매 극복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날씨 좋은 날 모처럼 자연 속을 걸으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도 놀이처럼 즐겁게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오늘은요 뭐 간단한 체조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길게 걷는 분도 있고 좀 작게 걸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치매에 관련된 뭐 퀴즈도 하고 서로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바른 걷기 자세부터 알아볼까요?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시면서 어깨 가슴도 쫙 펴고 그렇게 걸으시면 걷기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5, 6, 7,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가볍게 온몸을 두드리며 즐겁게 긴장 풀기. 특히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은 본격적인 걷기 운동 전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드디어 출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즐겁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치매를 극복하는 기본은 갖춘 셈입니다. 좋아, 좋아. 아이고요. 아주 좋아. 행복하고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치매 교육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행복도 하고 날씨도 좋고 몸이 건강하니까 좋은 거죠.
한자 없어, 한자 없어, 한자 없어, 한자 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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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했다. 아니 올라가는 내려가는 길은 잘 가. 잘 가. 오르는 거를 내가 조금 지팡이 잘 짚어서 갖고 왔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지하며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있어 어르신은 정말 고맙습니다. 재작년에 자꾸 깜빡깜빡 잃어버려 놓으니까 저기 치매인가 싶어서 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 교육 받으려느냐고. 그래서 흔쾌히 해고서 작년부터 하면서 요가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하고 민요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 지금 하반기 세 번 지금 했는데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었는데 이제는 잘 걸어요. 이제 빨리빨리 쫓아가지는 못해서 그렇지. 너무 고마워요. 행복하게 걷다 보니 중간에 마련된 퀴즈 쉼터에 도착했네요. 이쪽 보면은요, 저희 치매 관련해가지고 OX 퀴즈가 있어요. 치매에 관해서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치매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이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 나이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직 엄마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작 일찍 관심 갖고 하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없는 100세 시대를 만드는 것이죠. 치매를 바로 알고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실천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황혼길. 진정한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잖아요. 함께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겠죠. 여러 시 걸어야 걷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몇 분의 일도 못 걸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걷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치매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나이 드니까 네. 이것저것 또 좀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참석도 하고 이러려고 항상 이렇게 좀 소외돼 갖고 좀 안 참석하는 편인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즐겁게 실천하면 치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매 없는 삶의 희망 함께 걸으며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 제주의 치매 유병률이요.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2.4%래요. 근데 이게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우리 조금 더 치매 예방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치매 예방의 첫걸음은 치매 예방의 정보와 대처법을 아는 데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면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시잖아요. 치매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춰야 될 것도 아닙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먼저 우리 치매 예방 안심센터를 먼저 방문해 보시면 많은 정보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참여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네, 맞아요. 다음은 주말엔 순서인데요. 오정엽 씨, 오늘은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시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민요패 소리앗 안민희 대표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3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녀의 이야기와 제주의 다양한 문화 소식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희노애락이 소리를 타고 흐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애환과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민요를 우리의 소리라고 하지요. 오늘 오종엽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우리의 소리꾼, 제주의 소리꾼, 안민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소리, 가락을 타고 흘러나오는 애환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와닿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요패 소리와 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와선 1990년도에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민회총의 전 단계 거기에 소속된 우리노래연구회라는 민요분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민요패 소리와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제주민요를 창극으로 만들어서 소리판 굿이라는 마당판 속에서 현장에 제주도 민요를 가지고 제주도 이야기를 이제 실현해본다 하는 차원에서 제주민요 창극단 예를 들면 연희단 이런 표현들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마당극 거기에 이제 소리를 하나 합친 어쩌면 복합 예술이네요. 예. 이번에 그 제주섬 아리랑 공연 소식이 들었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주섬 아리랑은 2013년도에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제주섬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타이틀로 했었는데 제주 아리랑을 아시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는 소리 제주 아리랑이 소리판 굿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민요패 소리와시 내는 제주 아리랑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인 4.3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인 뭐 식민의 아픔, 분단의 아픔 이런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 거고 그거를 아리랑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한번 같이 어울려서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녀가 읽어온 소리판 굿 외길 인생은 소리를 넘어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주 공동체를 노래해온 안민희 대표. 이제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건 좀 완성도 있는 것들을 자라난 젊은 친구들한테 전통예술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육지 뮤지컬보다 정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이 친구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우리가 할 역할. 우리의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이 시대의 소리를 찾아가는 안민희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담한 돌집안, 제주 신화를 연구하는 동인들이 작품으로 모였습니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단정하게 작가들만의 예술로 제주 신들을 불러냈습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제주의 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여신들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엄마들의 삶과 할망들의 삶, 그 위에 또 할머니들의 삶 속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돼서 그 전부터는 제주 신화 작업을 해왔던 작가들도 있었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작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자연은 무엇인지 할망의 바람을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제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주의 화백, 김택화 작가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0여 년간 고향의 모습을 기록해온 흔적들이 펼쳐졌는데요. 그는 떠났지만 남겨진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김택화 화백의 그 화풍이랄까? 어떤 작업의 변천사를 요약하자면 프레임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익히들 아시는 보통 노멀한 스탠다드한 그런 프레임의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제주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와이드한 파노라마 프레임의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개발이나 제주도가 급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 그리고 제주도는 이렇게 완만하게 옆으로 넓은
그런 풍경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온 고향의 품에서 눈을 감기까지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폭을 채워온 작가. 자연 그 자체에 색이 담긴 그림은 고향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늘 그림 그리시고 제주 자연을 대하시고 스케치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약하자면 그림에 미친 사람 아닌가? 네,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단 한 번 고양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젤리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받은 고양이는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는데요. 길에 버려진 빅토리아부터 멋쟁이 고양이까지 화려한 몸짓으로 무대를 오릅니다. 이때 모두가 싫어하는 그리자벨라가 나타나고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운명을 바꿀 마법 같은 기회는 어떤 고양이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영화 캐치입니다. 네, 제주 문화를 전승하는 안민희 소리꾼 만나봤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민요를 민족의 삶을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화면에 보니까 정말 민족의 삶 그리고 소리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요회 소리와시 개척한 그 소리판 구순 국악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제주 민요와 신화를 소재로 해서 거기에 노래와 춤을 더한 복합 예술인데요. 우리 민요회 소리와 공연 제주섬 아리랑은 내일 문예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2019년 정말 마지막 풍성하게 장식할 문화 소식들 풍성한 것 같은데 할망이 돌아왔다 제주 신화 전시도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김태카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김태카 미술관도 계속 활짝 열려 있대요. 올 한 해 마지막 주말인데 좀 의미 있게 보내보고 싶으시잖아요. 문화로 꽉 채워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주말 날씨 알려드릴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에서 6도, 최고기온 9에서 12도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8에서 10도, 최고기온 12에서 15도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뭐 일출, 일몰 축제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일몰도 일몰이지만 한 해의 첫 해, 해돋이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다들 뭐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요.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 일출, 이때도 그렇고 정말 집에서 잘 보내도록 할 겁니다. 집에서? 제일 좋다. 네. 아, 이불 밖은 위험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예. 은정 씨는 또 계획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한라산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인데 새해 일출을 처음으로 한라산 그 백록담 가까이서 야간 개장을 해서 멋있다. 열심히 야간 등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코바도 챙기고 간식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추우니까 핫팩도 챙기고 열심히 한 4시간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네, 다 꼭 챙기시고 좌 선생님 또 계획 간단하게. 네, 저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동네 어르신들 모셔놓고 떡국이랑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를 해오는데요. 올해도 역시 해야죠. 그리고 요즘 제주에는 일출 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지미봉, 용눈이 오름 같은 오름도 있고요. 마을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표선 당캐포구, 삼양일동 원당봉 등에서 해맞이 행사들 많이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니까요. 참여해보세요. 네, 이렇게 풍성하니까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도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주말 되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